봄베이 하이볼이고요. 봄베이 진. 그리고 요거는 오렌지 사와인데 논알콜로 주문했어요. 논알콜도 되니까 그거 좀 좋은 것 같아요. 오토시가 나왔는데, 오토시는 곤약 조림에다가 백김치예요. 어쩌면은 일본식 쯔케일 수도 있어요. 간장이 깨끗이 있는 데니까 간장이 상당히 맛있겠죠. 자, 합정 카즈의 옥동구인데요. 카즈 같은 경우에는 비늘을 다 먹을 수 있도록 기름에다가 튀기듯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요런 것들이 또 별미죠. 그리고 줄기콩에다가 보면 구운 토마토에다가 버섯 그리고 옥수수 이렇게 같이 나오네요. 뼈도 같이 튀겨서 뼈도 꼭꼭 씹어 먹으면 맛있을 거예요. 이거는 타르타르 소스 같아 보이는데요. 맛있겠어요. 제빵어. 예, 혼박으로 아까미 참치 붉은살, 네. 참다랑 붉은살이고요. 이거는 에보다이 경어돔이고요. 그다음 연어, 육회와비 찜전보이고요. 피라미 광어 되겠고요. 그다음 청어. 그리고 이거는 까말비 단새우고요. 이게 사와라 참치입니다. 참치 겉에 껍질만 아부리해 드린 거고요. 이제 문어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자, 옥돔 바사삭 구이 비늘까지 즐길 수 있어서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아요. 옥돔을 이런 식으로, 이거는 일본 기술 중에 하나죠. 생선 비늘을 즐기는 방법인데요. 튀기듯이 끓는 기름을 생선 비늘에다가 몇 번을 구워주면은 이렇게 비늘이 막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비늘이 고소하고 맛을 즐길 수 있죠. 맛있겠어요. 그러면서 속살은 부드럽고 겉은 비늘은 바삭바삭하고 고소하고. 카즈가 상당히 기술이 좋은 집인 것 같아요. 야, 카즈가 정말 맛있네요. 인기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정말 대단히 맛있고요. 아쉬운 거는 사리라든가 우동이라든가 이런 식사 메뉴가 없다는 점. 나베 같은 거를 주문해가지고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한번 온 사람은 그냥 계속 재방문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맛. 타르타르도 정말 맛있어요. 모든 게 다 맛있네요. 대단해요. 제주도를 대표하는 옥돔이죠. 옥돔을 이런 식으로 일식 기법으로 또 만들어 놓으니까 상당히 별미인 것 같아요. 맛있어요. 너무너무 맛있고요. 뼈도 먹어도 되냐고 물어보니까 취향인데 한번 먹어도 되겠죠. 자, 이제 모둠 사시미 중짜 먹어볼게요. 옥돔 바사삭 구이가 정말 감동적으로 맛있었고요. 이제 기름기가 없는 생선부터, 흰살 생선부터 먹어볼게요. 육질이 젓가락으로 집는데도 굉장히 탱탱해요. 엄청나네. 이 집은 굉장히 맛있는 집이에요. 엄청나게 전복 후추도 이렇게 네 가지 기름기 없는 것들부터 먹어볼게요. 자, 카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모든 메뉴가 굉장히 맛있을 거예요. 사시미 같은 경우에도 정말 탁월하고요. 숙성된 이 맛이 제대로 나고 있어요. 그리고 일식집의 기본인 간장. 간장 정말 맛있고요. 열 가지 종류나 되는 다양한 사시미를 먹을 수 있다는 점도 굉장히 좋아요. 청어도 어쩜 이렇게 칼솜씨가 장난이 아니죠. 이게 보니까 무도 직접 채썬 게 아닌가 싶은데요. 참 맛있어요. 카즈에 오니까 하몽이 있어요. 하몽 같은 경우에는 교육을 받아야 될 정도로 굉장히 좀 섬세하죠. 엄청 많이 자른 상태고요. 인기가 많은가 봐요. 맛있겠어요.
되는데요. 주문과 동시에 바로 회를 떠요. 회는 미리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숙성 사시미일 거라고 생각해요. 자, 카주에 왔는데 합정의 카주인데요. 와인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그래서 저는 사시미, 모듬 사시미 중짜를 시켰는데 제철 사시미 3개씩 해서 10가지 종류가 나오고요. 구이도 맛있다고 해서 옥돔구이를 주문했어요. 옥돔을 제대로 먹는 건 조금 처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사케도 준비가 여러 가지가 되어 있고요. 저는 하이볼 좋아하니까 하이볼 물어보니까 산토리가 아니라 진빔이라고 해서 그냥 봄베이 진토닉으로 해서 주문했어요. 오렌지 사과는 주문했는데요. 논알콜도 가능한데 논알콜로 주문했고요.